서울대학교 지능형 자동차 정보기술연구센터가 약 2년여에 걸쳐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는 척박했던 국내 자율주행차 토양에서 알토란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도내 순환도를 한 바퀴 돌면서 지금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지도가 좀 매칭이 잘 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인식에도 영향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누버 연구진들의 시험 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스누버, 과연 어떨까요? 지금 제가 수동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핸들의 버튼 하나를 누르면 모드가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완전히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사람이 핸들을 놓아도 정말 차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정확히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차선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차해 있는 트럭. 스누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정차된 차량이 있을 때는 네. 이렇게 뭐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안 되지만 네. 최소한 넘는 정도로만 해서 네.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람이 운전할 때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업데이트 된 것 같네. 그럼 경부에 차가 좀 많아가지고 약간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위치 오차는 거의 없네. 네, 잘 잡아요.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도 알아서 안전하게 속도를 늦추고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속도를 높입니다. 볼수록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한 4, 5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이유는 기술 개발 수준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실제 도로 상황에서 얼마만큼 먼저 주행 테스트를 해봤느냐라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개발에 있어서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지난 5년간 충분히 검증하고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그간 쌓인 노하우들이 굉장한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